이 분군에서 이 급경사를 굉장히 조심해서 조심조심해서 내려왔습니다.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렸죠. 네, 여기 이제 담양호가 잘 보이고요. 이렇게 내려가서 그냥 이렇게 간 줄 알았더니 이렇게 보니까 이 산성이 이 옆으로 이렇게 휘머갈마 돌아가면서 이쪽 어디 봉오리를 터치하는 모양이에요. 그래서 이제 철마봉이라는 게,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직접 걸어보니까 좀 이제 이 금성산성은 이제 굉장히 막 들쑥날쑥한 막 튀어나오고 들어오고 튀어나오고 들어오고 해가지고 뭐 타원형, 깨끗한 타원형이나 이런 형태가 아니라 들었다 나갔다 들었다 나갔다 하는 그런 형태의 그 산성이네요. 저쪽 건너편에서 보이는데, 그러니까 요 안으로 쭉 들어갔다가 다시 저쪽으로 빠져나간다는 얘기거든요. 아무래도 이제 길이 뭐 위험하다고까지는 할 수는 없으나 이런 시기 때문에 이제 빨리 가면 좀 무리고요. 좀 시간이 좀 소요되네요.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느낌상으로는 이쪽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것 같습니다. 이게 바지에 이거 이 가시들이 찔려가지고 아이씨. 근데 지금 뭐 뜯어봤자 옆에서 보니까 일단 가서. 그러니까 이런 데는 반바지나 반바지 같은 거 입고 오면 안 됩니다. 긴 바지 입어야 돼요. 야, 저쪽에 무슨 큰 그 절벽형. 마치 그 사람이 뭔가를 떼어낸 듯한, 그러니까 바위 작업 같은 걸 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데가 보이네요. 뭐 아니 이제 서문지는 요 아래 있지 않을까 싶고요. 요 봉오리를 건너 넘어가면 이제 그 충영문이나 남문 쪽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. 지세상. 아이고. 보니까 이게 무슨 인공으로 손을 댄 바위 같은데. 아이가 여기 한참 내려갔다가 또 상당히 올라가야 되네. 아이 젠장아. 참, 예. 자, 촬영 또 여기서 중단하고요. 앞으로 또 난코스가 남아있네요.